나는 매년 연말이 되면 두 통의 편지를 쓴다. 편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. 지금의 내가 아닌 1년 뒤 나에게.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내년의 목표에 대해. 올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.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한다. 24살의 한 해는 어땠어? 2021년 23살의 한 해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대단한 해였어. 몇 년간 꿈꾸고 노력했던 것들의 보상을 받는 기분을 느꼈지. 구경만 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을 하나둘 만날 수 있게 되었고, 이 길이 맞나 하고 고민하던 나에게 답을 주는 한 해였어. 팬들도 많이 생겼고, 친구들과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해주고, 심지어 회사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. 꿈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뭔가가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던 나는 정말로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나 혼자 해낸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. 만약 네가 욕심과 자만에 빠져있는 상태라면 이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길 바래. 2023년도 화이팅해. 아직은 빡빡인 신봉수가. 머린 좀 자랐니? 매직에 성공했어? 진짜 궁금하다. 진심을 다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한다. 2021년은 정말 행복한 한 해였다. 2022년에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. 목표도 꼭 이뤘으면 좋겠다. 진짜로.